인간이 왜 백모사라 불리는지 아니? 모사. 일을 꾸미는 사람이라는 게다. 조직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벌이면서도 자기는 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는다. 혼자만 깨끗한 거지. 그래서 백모사라 부르는 게다. 조직의 규모는 얼마나 되지? 애매하게 되지만 충성심은 대단하다. 여기저기 버려진 친구들을 걷어들여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했다. 죽으라면 달갑게 죽을 정도로. 백모사가 여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뭐야? 지금 나더러 기저귀까지 갈아달라는 게야. 그게 주방을 막아준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겨우 이 정도 대답으로 거래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해? 아까 그 사람 원하는 게 없다고 했지. 그걸 뒤집어 말하면 뭔가를 아주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게다. 그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의 사람이 아니다. 혹시 아니, 여길 싹 갈아엎을 만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을지. 지금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 끝내 찾지 못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림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조각이 필요해. 마지막 퍼즐 조각, 백모사였어.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도 그림 전체를 완성할 수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모든 건 백모사의 계획대로 흘러왔어. 나도, 김동욱도, 오경석도, 심지어 이인환조차도 어떤 결말을 원하고 있는 걸까? 그게 뭐가 됐든 그가 원하는 대로 도서는 안 돼. 프라이데이.